안녕하세요. 벨라 루카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피아노가 보이신가요? 보이시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FP30X라는 제품으로 롤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랍니다. 짱입니다. 피아노 제품들이 대부분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비싸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드리는 FP30X는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정말 집에서도 쓰고 작업실에서도 쓰는 그 제품이랑 동일하거든요. 정말 그냥 뭔가 휘뚜루마뚜루 그냥 아무데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옮기시는 거 보니까 조금 가벼운 편인가 봐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비싼 건 좀 드리기 힘들고, 근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피아노를 뭔가 새롭게 배워보고 싶어. 근데 또 너무 비싼 건 그러니까 좀 적당한 거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기에 좋은. 네. 근데 사운드는 또 여러 개가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56개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탑재된 사운드를 몇 개만 좀 들어볼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볼륨도 있고, 펑션, 그 다음에 톤, 메트로놈, 녹음 버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톤 보이시죠? 톤 밑에 피아노, 일렉트릭 피아노, 그리고 다른 other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개가 있지만 여기 소리는 정말 많다는 거. 이거 소리를 기본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완전 기본 피아노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피아노 소리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피아노의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맨 밑에서 순서대로 이게 다 피아노 음색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누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동시에 눌러야 되는군요. 오! 이전 거보다 훨씬 밝아졌죠, 소리가. 뭐 한 요 정도 이런 거 해볼게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일렉트릭 피아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가장 기본 소리는 이렇게 되고 동시에 또 다른 음을 눌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면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바꾸면 듀얼 피아노도 되던데요? 그냥 어쿠스틱이랑 일렉이랑 동시에 나오던데요? 맞아. 이 음색이랑 지금 요 약간 오르간 소리랑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를 같이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들리죠? 오르간 소리 남아있잖아, 피아노랑. 이렇게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other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기본 세팅이 스트링이네요. 스트링 소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이 누르면 되는 거죠, 건반을. 이렇게 누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스트링. 이거는 약간 콰이어네요. 콰이어 소리랑 뭐 약간 스트링 소리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 패드 소리. 홀리하구나. 다양한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또 쓰실 수 있어요. 이런 피아노랑 패드랑 같이 해도 그럼 이거 두 개를 같이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패드 소리가 뒤에 남아있지.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트로놈을 한번 볼까요? 네, 메트로놈 기능이 있는데 메트로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트로놈 선택하면 지금 속도를 빠르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하는 거 여기 그냥 간단해요. 패스트 슬로우 누르면 빨라지고 자, 슬로우 누르면 느려지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몇 BPM인지 정확히 알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걸 맞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밑에 숫자 보이시죠? 숫자를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메트로놈을 누른 상태에서 60 해주세요. 6이 여기 있죠. 6, 0, 그리고 엔터 하면 와우. 자, 120을 하려면 메트로놈을 누르고 1,
20 엔터 하면 120에 맞춰져요. 4분의 3박자 어떻게 하냐? 메트로놈을 누르고 지금 4분의 4박자잖아요. 셋, 넷. 메트로놈을 누르고 슬로우를 누르면 4분의 3박자가 되고 4분의 2박자 하려면 한 번 더. 메트로놈, 슬로우. 아, 그러면은 그러면 슬로우는 하나씩 삭제되는 거고 패스트는 하나씩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박자 상관없이 그냥 정박만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예 슬로우를 한 번 더 눌러요. 왜냐면 한 박자 단위니까 강조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메트로놈만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땡.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녹음 버튼이에요, 여러분. 녹음을 하려면 USB를 꽂아놔야겠죠? USB를 꽂아가지고 녹음 버튼을 누르면 USB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 네, 웨이브로 된답니다. 네. 안녕. 건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FP30X 상위 모델이 FP60이거든요. 근데 60에 들어가는 건반과 똑같은 건반이 들어가 있다. 그럼 반응 속도가 좀 빠르겠네요. 빠르죠, 빠르죠. 네, 한번 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이제 같은 음을 계속 쳤을 때 건반이 안 올라오면 그 다음 음이 CP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 없이 음이 뭉개지지 않고 충분히 잘 연주할 수 있어요. 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충분히 큰 소리가 네, 연주되기도 하는데 혹시나 더 풍부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외장 스피커랑도 연결할 수 있고 혹시 얼마든지 가능하죠. 집에서 연주하느라 소음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헤드폰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롤랜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레슨도 따라할 수 있고 녹음도 가능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롤랜드 앱이 있잖아요. 아, 저희가 또 그거 살펴보다가 또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또 개인별로 세심하게 맞춤을 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구경해보세요. 네. 롤랜드 피아노가 다 좋은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쵸.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이 피아노는 정말 가성비 있게 한번 롤랜드를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네. 피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벨라 루카스 였습니다. 안녕.